최근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간첩을 잡으려 하면 좌천시키거나 해임까지 시켰다는 증언에 문재인의 정체성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환윤덕 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이 폭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간첩 보고서를 올리면 간부가 휴가를 가서 결재를 안 해줬다. 또 명백한 간첩 수사 보고서를 올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북한 공작원을 만나 회합한 부분은 다 빼라고 했다. 이쯤 되면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를 촛불 시위로 탄핵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 정체성은 드러난 셈입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조정진 발행인의 글에 의하면 사실 문재인은 출생부터 수상하다 합니다. 문재인은 아버지 문용영 씨가 6.25 전쟁 와중에 북한에서 남으로 온 피난민이라 했습니다. 윤활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문용영은 1953년 6월 18일까지 거제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1953년 1월 24일생이라 주장한 문재인의 생년월일은 생리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나이도 피난설도 거짓인 셈이 되는데요. 1940년대 말 북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데려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북한에 생존해 있는 이모라는 사람이 친모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윤활스님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나와 상관없으나 인민군 출신인 아버지 신분을 속이고 서해상의 우리 섬, 함박도를 북한에 그냥 넘겨준 역적 행위, 북한을 이롭게 하는 탈원전 정책 등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